분당 IP 환경은 원장 김재도입니다. 휴비츠 ARK를 직접 측정한 것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 부분은 로 오더 에버레이션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4.6mm라고 나와 있습니다. 4.6mm는 동공의 크기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인데, 그래프 바를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부터, 파란색부터 시작해서 붉은색까지 되어 있죠. 그런데 각 분포에 굴절 이상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에서 그 색상에 색상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이 심하고, 각막 또는 그 전반적으로 눈에서 빛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그 차이가 심한, 각 부위별로 굴절 이상도 차이가 심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로우 오더 에버레이션은 전반적으로 눈의 형상을 나타낸 겁니다. 그리고 그 퓨필은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동공의 크기가 3.0mm가 있고,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4.6mm가 있는데, 그 수치를 보시게 되면은 3.0mm에서는 굴절 일상도가 마이너스 2.8이고, 난시가 1.14, 축이 90도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4.6, 동공이 4.6mm에서는 2.49 SCR, 그 굴절 일상도가 죄송합니다. 2.49 디옵터고, 그 다음에 난시가 1.55 디옵터에 축이 86으로 되어 있고요. 밑에 그 수치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우 오더 에버레이션, 저위 수치는 우리가 마이크로미터, 얼마만큼 그 RMS라고 그래가지고 루트 민 스퀘어인데, 얼마만큼 요철이 있는지를 갖다가 마이크로메타로 지금 나타낸 건데요. 그래서 로우 오더 에버레이션은 0.745가 되어 있고, 동공 크기가 3mm입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공 크기가 4.6mm에서는 7.66 마이크로메타입니다. 그래서 동공 크기가 3.001 때하고 4.601 있을 때에그 에버레이션, 다시 말해가지고 로우 오더 에버레이션이 더 커지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은 동공이 3.00mm일 때는 0.161 마이크로메타고, 그 다음에 4.6mm일 때는 0.22 마이크로메타로, 동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요철, 전반적인 요철이 더 심화됨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 수차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굴절 이상도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굴절 이상이 잘안 되고,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약간 덜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보실 그림은 4.6mm에서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,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고위 수차를 나타낸 겁니다. 그리고 나타냈고, 그 다음에 그림에서 앞에서보다 더 차이가, 그림 각 부위마다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, 같은 사람이 동공이 3.0mm일 때와 동공 크기가 4.6mm일 때를 비교해서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굴절 이상도는 동공 크기가 3.00mm일 때는 2.80이고요. 난시는 1.14 90축으로 되어 있는데요. 지금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RMS, low라고 나와 있죠. 이거는 동공이 3.00mm일 때는 0.745 마이크로메타고, 그 다음에 RMS, H, high라고 나와 있는데, 이거는 고위 수차죠. 0.16인데, 반면에 동공이 커졌을 때, 4.6mm로 커졌을 때, low order aberration, 다시 말해가지고 저위 수차는 7.66이고, 약간 동공이 작을 때보다 더 높아진 걸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동공이 하이 오더 에버레이션은 4.6mm일 때 오히려 좀더더 높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각막의 요철이
심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굴절 이상도의 교정을 해더라도 그 다음에 선명도도 좀 떨어지고 굴절 교정 이상에서도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레니케 모도에서 4.6mm, 동공 크기가 4.6mm에서 지금 그 단계별로 이제 나타났는데, 그 다음에 제레니크 남바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오더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레디알이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 있고,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이게 1차, 지금 2차, 3차, 4차를 비교해서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어쨌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조절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중간에 네임에 보면은 에벨루케 에스티그메티즘, 이게 이제 비점 수차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 구면 디포커스가 지금 구면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룰 에스티그메티즘이 뭐냐면은 우리가 난시가 해당됩니다.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두 번째는 3차인데 여기서 비스듬하게 트리포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버티컬 콤마 있고, 그 다음에 호리젠털 콤마 여러 가지 있는데, 이 수치들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이 각막이 그만큼 그 요철이 있고, 역시 마찬가지로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실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이 환자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실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시표를 보여줬을 때, 자 왼쪽에 그 왼쪽 그림에서 그림 네 개 중에서 왼쪽 위쪽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 그림에서 점이 보이는데, 점이 그 광점을 갖다가 봤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광점이 정확히 보이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이 광점인데 약간 이렇게 옆으로 별처럼 이렇게 많이 어긋났으면은 그만큼 눈부심도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광점으로 보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완전 별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 광점을 실제 그 사람이 이러한 수치를 가진 사람이 교정했을 때 보이는 정도를 갖다가 나타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시표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시표를 정확히 볼 수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났는데 약간 흐리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수치는 밑에서 나온다시피 동공이 4.6mm일 때, 4.6mm일 때 굴절 이상도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저위도 수차, 그 다음에 고위도 수차가 나와 있는데, 저위도 수차는 0.797이 되어 있고요. 고위도 수차는 0.165가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요 실제 시표를 봤을 때 이 시표가 이렇게 보인다를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이 입장에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는 격자 무늬가 되어 있죠. 격자 무늬 역시 마찬가지로 격자 무늬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방사선 시표를 봤을 때 또 방사선 시표가 보이는 정도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시표를 갖다가 각각의 시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이는지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치가 핵심은 이 수치가 RMS 수치, 그러니까 고위도 수치 또는 저위도 수치 포함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굴절 이상도 덜 되고 보이는 정도도 흐려 보인다,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고위도 수차와 저위도 수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토리프렉터, 다시 말해서 자동 굴절 검사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굴절 이상 정도만 우리는 판단하고 그걸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지금 아까 고위도 수차, 저위도 수차를 실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갖다 판단해보고, 그 다음에 시력이 덜 나오면 덜 나오는 게 왜 덜 나오는지 판단해볼 때, 이러한 고위도 수차와 저위도 수차를 판단해보고 응용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임상의 자세라고 봐지고요. 그 다음에 혹시 특히 라식 수술이라든지, 아니면 요즘 백내장 수술이라든지, 아니면은 그 노안 백내장 수술이라든지,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
내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이걸 충분히 이용을 해서 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반응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집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